네, 2023년 5월 1일 유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상의 신통알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자, 5월 1일 133주년 노동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모두는 아니지만 오늘까지 노동절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아직 잠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잠 좀 확 깨워드릴까요? 자,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VIP로 김건희 부부가 어제 입국해서 대한민국에 함께 저희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좀 끔찍하니 잠이 좀 확 깨십니까? 앞으로 5월의 첫날 모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방송하는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 매일 아침 6시 30분 방송합니다. 빨간 날만 빼고요. 토요일 주말 뺍니다. 자, 아무튼 그럼 노동절 오늘 아침 날씨부터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가끔 구름이 좀 많겠고요. 이른 아침 0.1mm 미만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겠으나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간단하게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이네요.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의 소리, 유상의 신통알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상의 신통알이 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1일 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단신, 주말 동안에 있었던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윤석열 국정지지율 1%포인트 내려간 3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 인심 좋지요. 이번 미국 순방에도 고작 1%포인트 빠졌다는 거 보니까 저는 혼이다 빠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부 윤석열 방미로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참 뻔뻔하지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뭐 이거 믿고 잘한다고 하는 국민이 30%나 된다고 하니까 말 다 했지요 뭐. 자, 다음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미 성과 경제는 들러리 과장 포장된 말잔치뿐이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문제는 참 실물 경제인데 이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의 대결적 세계관 국익 저해하는 위험한 이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이고 빨갱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부 이승만이 하던 짓거리 바로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입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엄단하겠다고 했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대한민국 법들 다 지들이 결정할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마약에 올인한다더니 지들부터 취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바이든은 미래 없는 늙은이, 윤석열은 못난 인간이라고 했답니다. 자, 제가 태용호처럼 북에서 배운 것은 없습니다만 김여정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좀 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딩동댕. 네, 다음입니다. 중국이 윤석열 향해 파티 끝났다. 곧 계산서 날아올 것이라고 했답니다. 자,
애꿎은 우리 기업들만 작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국민의힘 송영길 압수수색에 이재명 대표 시즌2라고 비판했답니다. 자, 파리에서 들어와서 수사받으라고 막 들쑤시고 그러더니 검찰 수사받겠다고 해도 수사는 안 하고 그놈의 압수수색으로 하는 언론 플레이. 이거 좀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혐오 표현 삭제 규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글쎄요. 누구를, 무엇을 위한 혐오 표현인지는 몰라도 혹시 김건희 부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26.6%는 30대가 매입했고 이 40대를 제쳤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30대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과연 정상적인 30대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 133주년 노동절 맞아서 다시 노동, 근로 이 논쟁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말을 쓰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한국노총은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각종 법률 용어 등의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 근로라는 게 일제 잔재이거든요. 이거 버리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런 피동적인 근로자라는 말 이제 버릴 때가 좀 되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세일즈 외교로 MOU 50건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배터리,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50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경제협력 강화 행보에도 미국의 IRA 등에 따른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 아랍에미리트 가서 작성한 MOU, 여러분 그놈의 양해각서가 대체 몇 장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랬지요. 맨 MOU, 양해각서 종이조각만 잔뜩 들고 올 거라고 말입니다. 하여간 조금도 이 오차를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핵 공유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 이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느끼길 뭘 느껴. 너 하는 짓이 느껴지겠다 아주. 아이고 참. 자, 지난번 방미에서는 그 쌍욕하고 대국민 청력 검사 하더니 자, 이번에는 전 국민 핵인지 감수성이라도 확인해 보겠다는 건지요. 참 이거야 원참나.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 공유 아니다. 이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핵 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태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김태호가 진짜 제로 콜라 마시고 트림하는 소리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꺽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국 의원들이 본 방미 성과는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에 대해 한국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한미 안보 동맹이 강력해졌다는 점에는 다 같이 일치했습니다. 자,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앤디 김 한국계죠 하원 의원은 솔직히 자신도 좌절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 대통령은 됐는지 몰라도 나라는 한 방에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하버드대 자유를 향한 여정은 누구의 자유?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허위 선동,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으며 일본의 과거사가 정리 안 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어떤 자유의 여정인지 절실히 보여준 연설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제발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한 발자국도 어디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북한은 찰떡 공조!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북한과의 찰떡 공조로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고 딴지를 걸어도 한반도 평화라는 그 결실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 공조를 할 수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윤석열 반대하면 빨갱이 이 공식으로 가는 거지요. 그럼 자그만치 국민의 60%는 빨갱이겠네요. 이거 참 대한민국 진짜 큰일 아닙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한미정상회담으로 원전 수출 어려워진다.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 성명에 지적 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 원자력 기구 추가 의정서 준수, 미국의 요구가 이렇게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걸림돌 제거하고 온다더니 아무래도 족쇄 차고 왔다는 얘기겠지요. 자, 이러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미국 출장비는 영수 처리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누가 결제하는 겁니까?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태호 1차장 물러나야 외교 산다.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미정상회담의 실패를 주장하며 김태호 1차장이 물러나야 윤석열 정부 외교가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열창할 때 한 소절만 부르고 말았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듀엣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문도 전했습니다. 자, 이게 외교라는 게 이렇게 지금 짜여진 각본 같은 것일 텐데 말입니다. 자, 이러니 바이든 꼭두각시 소리 듣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의회에서 뭐 자기 연설하는데 기립박수 스물 몇 번 나왔다고 좋아하는 모양인데 미국 좋아하는 얘기만 했으니까 박수 치고 좋아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박수 안 치지 말입니다. 그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한미정상회담 한국 내 평가는 냉대.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이 실질적 이득이 적은 반면 독자 핵개발 주장에는 쐐기가 박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탐대실했다는 여론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자성어 공부 진짜 많이 하죠? 양두구육, 뭐 소탐대실. 자, 모르긴 몰라도 이런 주옥 같은 말만 내뱉은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냥 잠시 쉬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뭐 요즘 또 주가 조작 얘기 많이 나오는데 통정 매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주가 조작 짧게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해 가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사의 당당한 요구,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SNS에 러시아의 미사일에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아파트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아닌가라며 우회적으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요. 하여간 항상 그 입이 화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뭐라고 화답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지 압도적 친미 정책 한국의 악몽,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가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하며 북중러 3국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외교는 이 전략적 모호성이 참 중요하다고 하지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단순 무식하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무지하게 고생길이 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러시아 은행 간 결제 허용했다가 13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JP모건과 러시아 농업은행 간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은행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퇴출당한 이후 미국과 러시아 은행 간 결제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뒤에서는 실릭을 쫓아서 딴주머니 차는데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아메리칸 파이나 부르고 중국, 러시아는 척을 지고 참 얼척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외국만 나갔다 하면 떨어지는 징크스, 이게 14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만 나갔다 하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징크스가 설마 했는데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도 여지없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출국 이후 나온 여론조사 네 곳을 살펴보면 지지율은 0.4에서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 가서 헛짓거리하고 온 것 치고는 선방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좋아요 누른 사람이 없는데 왜 좋아요가 많은 걸까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사진의 고집, 카메라 초점은 김건희,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게재한 백악관 국빈 만찬 사진 뉴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가 돋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올린 국빈 만찬이란 제목의 사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나온 사진은 8장, 윤석열 대통령 단독 사진은 8장, 김건희 여사가 부각된 사진은 9장이었습니다. 자, 그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안젤리나 졸리와 찍은 사진만 자그만치 4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졸리 대 줄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뽀샵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트위터랑 대통령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인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자, 추진 배경도 알겠고 의도도 좋은데 말입니다. 렌터카나 다른 사람 명의 차를 타고 다니면 이게 뭔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국민의힘 토익 유효기간 연장 크게 환영,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기업 채용 시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취업 준비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남들이 보면 민주당이 꼭 여당 같지요. 그건 그렇고 민주당이 하면 자기들이 했던 공약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참 많이 뻘쭘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훈 목사 급기야 대통령실 전화 받았다.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사실무관이라고 펄쩍 뛰었고 민주당은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훼손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곧장 고소고발하고 전화기 까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전화기 안 까는 한동훈 장관 뭐 기억나는긴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서로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안 한다에 한 500원 걸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강원장 불공정 거래 엄정 조사, 19번째 소식입니다. 자,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 조작 혐의까지 포착되며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재산 유무를 고려 없이 엄정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통정맵의 원조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말입니다. 자, 어떻게 김건희 여사님께 개인적으로 카톡하시는 법무부 장관이랑 협조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없으시겠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30분 이상 낮잠 자면 비만 위험 높아진다가 20번째 소식입니다. 30분 이상 낮잠을 잘 경우 뚱뚱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만학회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낮잠 풍습을 지닌 시에스타 문화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대사 증후군 및 고혈압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 점심 안 먹고 자도 과연 살이 찔까요? 장담컨 때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다들 살 찝니다. 그러니까 낮잠 탓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한강 잠수교가 런웨이로 변신했다.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루이비통의 첫 프리폴 패션쇼가 열리면서 전 세계 패션계가 한국을 주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잠수교를 자그만치 24시간 교통통제하면서 일개 명품에 휘둘리는 문화 사대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명품 매장 앞에서 오픈런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아예 잠수교부터 뛰어오라는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소수 특권층을 위해 시민들의 길목을 막아선 오세훈 시장님, 정말 대단해요.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는 모두 마치고 유 회장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부부의 귀국 후에도 대통령 지지도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국민의힘이 급기야 민주당과 북한이 공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종북 프레임을 꺼내들고 말았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거친 한반도에 붉은 황사 바람이 좀처럼 불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검찰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우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치 기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명언은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는 베이벨 뉴컴버의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돈의 대한민국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숨가쁘게 어딘가를 향해는 가고 있는 듯하지만 불안과 불신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야당은 견제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요. 국민은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133주년 노동절 함께 축하하면서 오늘 노동절 노동자 집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농아면세점과 서울시청 구간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노총은 여의도 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영아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선의 톡터뷰, 오후 4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서 조금 여유로운 아침을 맞긴 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은 노동절 집회로 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혹시 차량 이동 중에 집회로 인해 차가 막히면 짜증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유상의 신통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상의 신통알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좀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